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아, 요새는 뭐 들에 산에 이렇게 가면은 참 먹을 게참 많으네요. 보면, 아, 이거는 산딸기요. 아, 이게 참 탐스럽게 이렇게 익었네요. 이게 빨갛게. 예? 잠시만요. 참. 이 성미는 맛은 달궜으며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줄기꽃에 한 개의 꽃이 4, 5월에 노란색으로 피고 잎의 길이는 5에서 10cm 정도로 되죠. 이거는 베타시토테론, 라토레논, 사토민 성분이 풍부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고요. 아, 여러모로 참 좋으네요. 오늘은 집사람이 따라왔는데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이 모델분이 좀 바뀌었네요, 되게. 예?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능이 참 뛰어납니다, 이게. 또 맛있죠? 이게 맛있어요. 참 어린 시절엔 참 많이 따먹었네요, 이게요. 사포닌, 베타시토렐, 프라노트이트 성분이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이게요.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요. 산딸기의 항암 효과에는 효능이 뛰어나다는 결과가 질을 입증, 실험한 결과 입증이 됐습니다, 이게요. 성분은 항암, 항염증 작용을 해주므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을 완화해주고, 이게 전립선, 또 예방하는데도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아, 효과가 참 뛰어나네요. 당신은 뭐 거기서 다 따? 응? 예. 네. 각종 질환에 말린 이게 딸기를 물과 1대 10으로 넣으면 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지요, 이게요. 또 차로 마시며 증상을 완화, 예방 개선을 많이 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우, 여기는 엄청 많네. 나도 좀 하나 따 먹어야 되겠네. 근데 이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죠. 밑에 뭐 뱀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주의하시고. 또 요새 이 살인 찐득이가 이게 밭이나 산에 그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이렇게 산이나 들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꼭 옷을 이렇게 벗어서요. 꼭저 이렇게 빨래 하는 데다 넣고 이렇게 꼭 샤워를 꼭 하셔야 합니다.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 살인 찐디가 참 무섭습니다. 우리도 막 많이 딸려오고 막 이러는 일이 항상 많습니다. 예. 아, 이 사람은 금맞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따. 아, 이 사람은 참 이제 데려오지 말자고, 이 사람은. 응? 아유, 농글농글해. 사람이. 응? 아우, 저기 많네. 저거 봐봐. 이야. 탐스러우네, 탐스러워. 예? 많이 익었네. 이걸로도 또, 이게 좀 효소도 만들고 또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용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탐스럽네. 양은 잘 익었네요. 맛있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좋네요. 이제 막 조금 더워지네요, 이제 조금씩. 좀 더워서 예, 더워지네. 더워서 이제 못 다니겠네.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